플랫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은 누가 썼나요? 아, 이거는 또 저희 이제 크루의 TK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 TK 저 몇 번 본 적 있어요. 아, 예. 그 친구가 이제 그 쌈디 씨랑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쌈디 형이랑도 이렇게 많이 지금 하시고 계시고. 몇 번 본 적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 디플로 씨 얘기로 다시 넘어가지고. 네. 그 이제 그 레이블을 이제 한 며칠 전에 네.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제 네. VMC. 네네. 이 레이블을 이제 우탄 씨랑 네. 또 한 분 로우디가라는 로우디가 네. 이게 만드신 계기가 일단 저희가 크루로만 활동하다가 사실 그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저희가 어떤 메인스트림 그 활동 영역은 아니니까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크루로 활동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인디 레이블들이랑 범위나 어떤 진행하는 포맷 같은 게 굉장히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활동하는 어떤 방식은 똑같은데 누구는 레이블이고 누구는 크루다 이런 거의 경계 자체가 워낙 모호한 데다가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네. 또 레이블은 영리 단체고 크루는 비영리 단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뭘 할 때 약간 조금 더 진취적이고 좀 발전적인 시스템을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분위기 환기도 있고요. 사실 크루 멤버들에서 많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뭐 그러면 굉장히 네. 그 벤 씨가 서운해하겠는데요. 네, 그 벤이는 근데 그 이전에 다른 회사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아. 서운해할 일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네 현대 시스템에 맞는 방식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이블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대 시스템이라는 어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는 전성기 때 알바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요새 그 또 이 힙합 문화 자체가 워낙 예.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에 지금 네.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은 네. 훌륭한 회사로 성장하시리라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해봐야죠. 네. 또 이렇게 뭐 영입 의사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오디션이나 오디션을 하기에는 워낙 씬이 좁은데다가 네.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을 은 다 약간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아마추어 씬에 어떤 친구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오디션을 할 생각은 없고요. 좀 잘하는 친구들을 영입할 어떤 계획은 당연히 있죠. 막 제아에 있는 그런 친구들? 네네 거의 다 제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디깅을 하거든요. 찾고 다니고. 아 근데 네. 그 이게 못 들어보신 게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면 항상 있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네. 그 잘못했 옛날에 지금 SNS를 안 하지만 예전에 SNS를 하던 시절에 한번 그 보컬이나 이제 랩하시는 분을 좀 구해보려고 네네. 한번 제가 글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메일 주소를 쓰고 메일을 좀 달라 한 적이 있는데 메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메일을 나중에 버렸어요. 메일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감이 이게 나중에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네. 처음에는 이제 한 며칠 동안 했어요. 근데 하루에 막 몇백 통씩 와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제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더라도 끝이 없는데 네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계속 신곡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는데 이걸 하루 종일 앉아서 노래를 계속 앉아서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나도 작업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노래가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네. 엄청나게 많긴 하죠. 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으신 뭐 잘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 좀 놀라운 거는 막 외국 분들도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K-pop 스타간지. 네, 아무튼 그랬던 뭐 기억이 나네요. 그 벤 씨가 아니고 네. 우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랑 노래가 유독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선곡해 오신 곡들이 유독 네. 사랑 노래가 많으신 약간 그런 곡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디플로 형이 결정을 해놓고 저한테 MP3를 보내라 이렇게 하고 따라온 거라. 아, 네. 근데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 두 개가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했던 노래 중에 사랑 노래 사랑 노래는 이게 끝이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게 이번에 나올 우탄이 정규 데뷔 앨범이 있어요. 정규 앨범은 몇 곡을 수록하실 예정인가요? 총 CD 보너스 트랙까지 13곡이 될 것 같고요. 13곡이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인트로 곡이자 이제 선공개곡 제일 처음에 선공개되는 곡 노 롤 모델이라는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앨범을 이제 내시고 뭐 공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잡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결정한 거는 이제 4월 19일 정도 이제 쇼케이스를 지금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인데요. 네. 이제 정확하게는 저희도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나서 단독 쇼케이스. 네,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단독 쇼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갖고 있는 그렇게 갖게 되는 단독 쇼케이스인 거죠? 네, 첫 앨범이자 첫 쇼케이스. 네. 디플로우 씨는 단독 쇼케이스 몇 번 해보셨죠? 한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때 네. 스틸마 플로우도 하셨었죠? 네, 스틸마 플로우 2를 했습니다. 1은 하지 않고. 1도 제 기억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은 옛날에 했었고요. 요즘 하지 않았죠. 그렇군요. 네. 아, 그 비스메이저 크루가 아니고 이제 비스메이저 BMC 레이블로 앞으로의 공연 계획이나 이런 소식들도 종종 네. 있으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단 우탄이 4월 19일 날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네. 네, 여러 가지 보여줄 거고 일단은 저희는 오늘 저희 BMC의 첫 번째 계획이 네. 우탄이의 이제 데뷔 앨범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우탄이 앨범 홍보를 살짝 해보고 네. 그리고 마무리 짓는 게 일단 네. 너가 좀 말씀을 들어보자. 네. 아, 이제 홍보하면 되나요? 네, 홍보 타임. 네 이번에 제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냈는데요. 이제 주레카라는 타이틀의 앨범이고요. 타이틀곡은 나비아라는 곡으로 이제 피처링으로 이제 듀스의 현도 형님이 이제 보코더를 해주셨고요. 영광은 굴비지 엄청 들으셨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한번 했다 그 소리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도 형님이 또 도와주셨고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AOMG의 그레이 형 그리고 또 이제 또 벤 형 그리고 또 이제 데이지 얼라이브의 리코 그리고 또 비스메이저 이제 크루 멤버들이 네.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총 13곡의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앨범을 채웠네요. 예, 전체 프로듀싱은 TK 아까 전에 말씀드린 TK라는 친구가 전곡을 네. 프로듀싱했고요. 플랫폼을 썼던. 네.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어떤 곡이죠? 아니, 지금 들려드릴 곡은요 이제 제 앨범의 인트로 곡이자 첫 번째 선공개곡 No Role Model이라는 곡이고 네 이제 No Role Model 이제 처음 앨범을 내고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들을 좀 풀어낸 곡입니다. 롤 모델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죠. 멋있네요. 네 이번 그러면 그 우탄 씨의 No Role Model 들으면서 프라이머리와 함께하는 애프터 클럽 오늘 클럽 그룹은 여기서 문을 닫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애프터 클럽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내일은 집시 기타리스트 박주원과 함께하는 애프터 클럽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지나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라이머리였습니다.